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직접 가지 않아도 해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 크로켓을 저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크로켓에서 구매한 뷰티 제품들로 이렇게 화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하기에 앞서서 좀 크로켓의 장점을 그때 생각보다 제가 말을 조금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제대로 설명을 안 해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크로켓의 장점을 조금 설명해드리고 화장을 시작해볼까 하거든요. 크로켓의 장점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외에 직접 가지 않고도 해외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뷰티 제품뿐만 아니라 패션, 뷰티, 뭐 식료품까지 구할 수 있는 그런 구매 플랫폼이거든요. 제가 크로켓을 알게 된 계기도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품절 대란이 났었던 제니 코스 가방이 있었어요. 그 제니가 잘 메고 다닌다는 코스 가방이 있었는데 저도 여행 갈때 그걸 사용하면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뒤져도 어떤 사이트를 뒤져도 그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며칠 동안 뒤졌는데. 그러다가 찾은 사이트가 크로켓이었어요. 근데 크로켓에서 그때 마침 뷰티 서포터즈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일기로 구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내돈내산한 구매자의 입장으로서 뭔가 요즘에 광고 영상을 많이 올리기도 했고 찐으로 제가 내돈내산으로 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크로켓 뷰티 서포터즈를 지원하게 되면서 더 크로켓하고 가까워지게 됐거든요. 크로켓은 구매 대행지 같은 그런 번거로움 없이 그냥 국내 쇼핑하는 것처럼 편하게 쇼핑을 할수 있는 그런 사이트고요. 전 세계 현지에서 직접 거주 중인 그런 한국말이 가능한 셀러들하고 1대1로 채팅이 가능해요. 이게 저도 느꼈던 게 제니 가방이 조금 올때 이제 통관되어서 오다 보니까 예상보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늦게 온것 같지 않았는데 셀러분이 이제 예상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채팅으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셀러분하고 조금 편하게 그 제품 배송에 관련돼서 1대1로 편하게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었거든요. 뷰티 제품을 이렇게 구매를 하면서도 제가 원했던 제품이 품절된 게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뭔가 배송에 문제가 생기거나 제품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현지 한국말이 가능한 셀러분들이 1대1로 그때그때 채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구매에 있어서 궁금한 점도 1대1로 채팅을 바로바로 할수 있고 답변도 굉장히 다들 빠른 편이어가지고 그게 좀 제가 구매할 때더 믿고 구매할 수 있고 편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니 그 국내 해외에서 다 전체적으로 대란이 일어났던 그 코스 가방 처럼 구하기 힘든 국내 미출시 제품이나 해외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그런 제품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외국 현지 마트에서 구매 가능한 식료품이나 그리고 현지에서만 이렇게 런칭했던 그런 브랜드나 제품들을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현지에서 뜬 촉특가나 아울렛 제품도 크로켓에 상시 등록이 돼가지고 좀 다른 데서 구매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고 전 세계에서 할인되는 특가 제품이면서 국내 미출시진 그런 제품을 쉽게 저희가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셀러분들이 직접 쇼핑하는 그런 거를 영상으로 찍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그런 모습, 해외 제품을 구매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을 할수 있고요. 만약에 크로켓에 등록된 상품이 아닌데 제가 이 상품을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국내에는 미출시된 상품이면 1대1로 현지 셀러한테 직접 문의를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따로 그렇게 개별적으로 구매도 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다른 플랫폼들, 이런 해외 구매 플랫폼들이 많지만 다른 플랫폼들보다 조금 더 뭔가 디테일하게 구매를 할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배송 자체가 막 하루 이틀 만에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나 품절 제품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여서 여러분들에게 꼭 크로켓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크로켓에서 구매한 뷰티 제품들로 화장하는 모습 지금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그때 그 크로켓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디올 포에버 퍼펙트 쿠션으로 피부 화장을 해줄 거예요. 이 패키지가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건 진짜 멀리서 봐도 크리스찬 디올 너무 예뻐요, 진짜. 근데 과연 제품력도 좋을지. 쉬션은 원래 물방울 쿠션이 유행인데 이거는 그냥 동글동글한 그냥 기본적인 쿠션이에요. 저도 처음 써보는데 안에 이렇게 CD 이렇게 딱 써있어요. 너무 예쁘다. 고급죠? 그리고 여기도 디올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제품력이 좋아야겠죠? 되게 단단한 펍 쿠션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살짝 좀 내용물을 던 다음에 얇게 얇게 여러 번 도포해줄게요. 냄새는 되게 좋네. 되게 딱 그 명품 향수 냄새가 나요. 막 커버력이 뛰어나진 않네요. 그냥 진짜 좀 자연스럽게 발리는 제품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21N으로 했는데 약간 노란기가 도는 제품이거든요? 그냥 제 피부 컬러랑 딱 맞는 것 같아요. 더 밝아지지도 어두워지지도 않고 그냥 진짜 제 원래 피부 색깔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화장을 할 수 있겠다. 너무 둥떠 보이지 않게. 근데 커버력이 그렇게 뛰어난 제품이 아니어서 제가 따로 컨실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지금 요런 데 보면은 이렇게 여드름 흉터가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좀 쥐어짜가지고. 오늘 컨실러는 제가 갖고 있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컨실러로 해줄 건데 이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면세에서는 파는데 지금 단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딱 제가 이거 하는 거랑 피부 그 쿠션하고 컬러가 맞아서 이렇게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을 해가지고 부분만 이렇게 가려줄게요. 이렇게 여기 코 밑에도 오히려 약간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스팟 주근깨 같은 게 보이는 거는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피부가 투명해 보이고. 그래서 너무 이런 스팟들을 다 커버를 해주진 않을 거예요. 이 스팟 주위에 이 경계를 조금 풀어주면서 이렇게 화장을 하면은 스팟은 잘 가려지고 자연스러워지는? 여기에 이제 파우더로 마무리를 하면 조금 더 고정력이 생기는데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화장을 위해서 이 정도로 냅둘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쿠션 퍼프로 살짝 경계가 있는 부분만 두들겨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요. 다크서클 쪽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크가 너무 심하네. 다크는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 살짝만 눈 밑에가 피부가 굉장히 얇잖아요. 근데 그래서 컨실러 그냥 소량으로 쓱쓱쓱쓱 해서 없애주면은 자연스럽게 가려지거든요. 이 정도로만 해줄게요. 그리고 에뛰드 그림자 쉐딩을 해줍니다. 두 개를 컬러를 조금 섞어서 이렇게 광대 여기에서 아래로 이렇게 쓸어 내리듯이 쉐딩을 자연스럽게 할 때는 한번 여기 턱 아래를 쓸어주고 남은 양으로 턱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쓸어내듯이 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쉐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마도 제가 이마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마도 이렇게 쓱쓱쓱쓱 해줍니다. 좀 밝은 컬러 쉐딩으로 코 쉐딩을 해줄 거예요. 이 아이홀 라인하고 콧대 여기 있는 쪽을 라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코 쉐딩을 해줄 거고요. 살짝 이 벽을 타고 올라가듯이 일자로 코 쉐딩을 해줍니다. 눈썹을 하기 전에 앞서서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눈썹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눈썹을 깎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슈에무라 하드포뮬라 제품으로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저는 좀 제가 눈썹 모양이 좀 이쁘게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 눈썹 모양을 건드리지 않고 제 눈썹 라인대로 이렇게 채워주듯이 눈썹을 그리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역시 하드포뮬라는 자연스럽게 하늘하늘 채워지듯이 이렇게 채워지는 제품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여기 위에가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조명을 다시 조금 조절했어요. 맥 프로 롱헤어 페인트 팟. 이것도 역시 크로켓으로 구매를 했고요. 색상은 레인로우. 이거 진짜 제가 너무 써보고 싶었던 제품이거든요. 살구색이에요, 살구색. 베이스 겸 프라이머 겸으로 쓰기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진짜 그 프라이머 역할을 해주면서 되게 자연스러운 내 피부톤보다 약간 더 음영진? 그런 컬러로 마무리가 되네요. 예쁘다. 좀 섀도우 한 듯 안 난 듯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 이 제품을 쓰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다른 컬러를 얹어도 이게 약간 좀 프라이머처럼 질감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발색이 다른 섀도우를 얹었을 때 발색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눈 아래도 새끼손가락을 사용해서 눈 아래도 발라줄 거예요. 이거 하면은 유분기도 좀 제거되고 마스카라 같은 게 잘 안 번질 것 같은데요, 얘를 써주면? 이렇게 지금 제 손등의 컬러를 보면은 이런 약간 살구 베이지 컬러입니다. 발렌티노 뷰티가 새로 런칭을 한 거 아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발렌티노? 근데 이게 아이투치크라에서 눈에도 쓸 수 있고 블러셔로도 쓸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눈화장하고 볼 터치를 해주려고 하는데 와 패키지 미쳤다. 너무 예뻐요. 와 진짜. 그리고 이렇게 딱 누르면 얘 중간에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 어머 미쳤어. 이렇게 브러쉬가 있어요. 그리고 컬러 이것도 약간 살구 핑크? 살몬 핑크? 이런 컬러로 했거든요. 이게 컬러가 8번이에요, 8번. 약간의 펄감이 있는 제품이고요. 브러쉬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 내장된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살짝 눈두덩이에 얹어줄게요. 왜 항상 이런 그 뭐였지? 명품 브랜드, 뷰티 브랜드들은 약간 그런 엄마 향수 냄새 같은 향이 나요, 화장품에서. 왜 그럴까요? 역시나 제가 아까 그 페인트 팟을 발랐을 때 엄청 발색이 그 위에 다른 섀도우를 하면 발색이 되게 좋을 거라 했잖아요. 물론 이 제품이 발색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 페인트 팟으로 한번 해주니까 발색이 엄청나네요. 이 내장된 브러쉬로 그냥 블러셔도 해볼까요? 이렇게 했죠? 약간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주면서 저는 일자로 여기 이렇게 볼에 일자로 블러셔를 해줄게요. 여기 코 옆쪽에도 살짝 남은 양으로 이렇게 해주고 여기 콧잔등에도 살짝 컬러를 얹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턱에도 살짝, 이마에도 살짝. 살짝 쿠션으로 컬러를 조금 죽여둬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진하게 표현이 돼서 약간 눌러주듯이 이 컬러를. 저 엄청 좀 한 듯 안 한 듯한 볼 터치를 하려 했거든요. 근데 조금 생각보다 볼 터치가 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이 제품을 사용해서 약간 제대로 안 발린 듯한데 그런 데를 조금 디테일하게 다시 발라주고요. 눈 아래에도 약간 붉은스름한 느낌을 같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눈화장을 하기 전에 입술도 발라줄게요. 입술은 구찌 제품이고요. 뚜루뚜루. 패키지가 이렇습니다. 약간 구찌스럽지 않나요? 딱 패키지가. 컬러는 이것도 약간 베이지 컬러? 이런 컬러로 준비를 했어요. 한번 제가 발라볼게요. 제가 지금 입술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촉촉하게 발리는 타입이에요.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왜 또 여기에서는 되게 엄마 향수 냄새가 날 것 같은데 옛날에 엄마들이 쓰던 립스틱
그 냄새 알아요? 이걸 무슨 냄새라고 해야 되지? 루즈 냄새. 엄마 루즈 냄새. 그런 향이 나요. 제가 약간 그 화장품 향에 조금 민감한 것 같아요. 입술 컬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누디한 컬러예요. 요즘에 약간 이런 글로시한 립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근데 또 화장하고 어울려. 그쵸? 이제 아이라인을 해줄 건데요. 아이라인은 키스미 제품으로 붓펜 라이너로 해줄게요. 제가 요즘 붓펜 아이라이너로 라인을 해주는 거에 조금 빠졌거든요. 옛날에는 펜슬을 제가 선호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붓펜 라이너로 좀 깔끔하게 그리는 걸 선호하고 있어요. 화장이 오늘 많이 진하지 않은 만큼 조금 점막을 잘 채워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라인 문신했던 흔적이 살짝 남아있어요. 이게 몇 년 된 거야? 한 11년 정도 된 아이라인 문신이 남아있는데 이 라인을 따라서 아이라인을 그려주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눈꼬리 라인이 생성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화장이 연한 만큼 라인을 좀 길게 빼줄게요. 제가 보니까 화장도 연한데 라인까지 좀 짧게 그리면 제 눈에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굉장히 길고 얇은 눈매를 따라서 이렇게 길고 얇은 라인을 그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좀 밋밋한 것 같은데 뭐가 밋밋한가 했더니 애교살 음영을 안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이 쉐무라 하드 포뮬러로 이렇게 애교살 음영을 살짝 그려 넣어줄게요. 이 밋밋한 화장에 조금 더 포인트를 줘야겠어요. 제가 속눈썹 펌을 한 상태긴 한데 그래도 한번 조금 뷰러로 조금 더 찝어줄게요. 왜냐면 이게 한 지 벌써 한 달 정도 돼가는 상태여서 한두가 딱씩 이렇게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찝어줬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요즘에 맨날 쓰는 마스카라인데 어퓨 본투비 마스카라거든요. 눈두덩이에도 잘 안 묻고 자연스럽게 발리고 좋더라고요. 이게 좀 속눈썹 처짐도 덜하고 저는 마스카라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눈이. 마스카라를 하는 순간부터 눈이 뭔가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눈 아래 속눈썹도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주면 오늘 화장 끝입니다.